일본 현지 매체 도쿄 스포츠 하시오카 손의 역전 결승 골 허용하며 충격적인 패배 맞봤다. 좌절. 미니 한일전에서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손흥민이 캡틴으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며 2-1 짜릿한 승리를 쟁취했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그토록 갈망했던 리그 4위에 안착하며 승점 56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미니 한일전을 묘사하는 듯 손흥민의 골을 보며 손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일본인 하시오카 다이키 앞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라며 보도하였는데요. 일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도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하시오카가 후반에 출전했지만 한국 주장 손흥민에게 당했다. 루턴타운은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경기를 뛰었지만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아시아가 배출한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게 뼈아픈 실점을 허용하고야 말았다.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루턴타운은 공식전 무승이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한편 손흥민과의 대결에서 끔찍한 결과를 만든 다이키 하시오카는 27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꾸준히 경기에 나오며 루턴 타운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기 시작한 선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실점은 하시오카에게 타격이 꽤 크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직후 토트넘의 승리를 도와준 다이키 하시오카와 인터뷰를 하였고 하시오카는 인터뷰 도중 침착성을 잃고 절규를 하며 주변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합니다. 과연 하시오카는 어떠한 발언을 내뱉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잉글랜드 북런던의 4월 첫 분위기는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바로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에 안착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은 경기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루턴타운 간의 2023-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가 끝이 났다. 이번 경기에서 단연 주인공은 토트넘의 손흥민이었다. 3월 A매치 기간에서 풀타임으로 연속 두 경기를 뛰었지만 연속 골까지 기록하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은 토트넘에 복귀하면서도 선발로 출전하며 강인한 체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반 41분 역전골을 터뜨리며 2-1 승리를 이끄는 용맹함마저 보여주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또 다른 스포츠 매체 토크스포츠는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오른 손흥민을 보며 홈팬들은 환호를 질렀다. 손톱일 때 그는 득점포를 가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팬들과 기대와는 다르게 토트넘은 경기 초반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얻어맞고야 말았다. 전반 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은 로스 바클리가 토트넘 수비진 앞에 두고도 침착하게 타이트 총에게 패스를 건넸고 총은 공이 살짝 든 와중에도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이다.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으나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주장 손흥민의 얼굴엔 도끼가 가득 찼다. 전반전을 0-1로 마친 손흥민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주며 공격 활로를 뚫기 시작했다. 또한 클루셉스키 대신 브레넌 존슨이 투입되었고 루턴은 리스버크를 빼고 하시오카 다이키를 내보내면서 한일전이 성사됐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 속에서 루턴 수비수 이삭 하볼의 발에 맞고 루턴 골대를 향하며 행운이 따랐지만 여전히 확실한 승리가 필요했다. 답답한 토트넘의 해결사로 나선 건 역시 주장 손흥민이었다. 후반 41분 토트넘이 루턴의 코너킥을 막은 뒤 벌어진 긴박한 역습 상황에서 존슨이 내준 공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뽑아낸 것이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하시오카 다이키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며 굴절돼 골망을 흔들며 홈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MOM은 바로 손흥민이다. 축구 전문가들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는 80.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토트넘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한 손흥민 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88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비롯해 유효 슈팅 2회, 벗어난 슈팅 1회, 막힌 슈팅 3회, 드리블 3회, 골대 강타 1회, 빅찬스 미스 1회, 볼터치 44회, 패스 성공률 85%, 키패스 1회, 지상 경합 5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9점으로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북런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데요. 바로 자국민 선수인 하시오카가 출전을 했으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과 상대팀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현지 스포츠 매체 니칸스포츠는 하시오카는 1-0으로 앞선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지만 손흥민에게 역전 결승점을 허용했다. 패배를 맞봤다. 이번 미니 한일전에서 손흥민만 웃었다. 라며 후반 43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면서 그라운드 위 한일전은 끝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경기장을 찾은 일본 매체 스포츠워치는 수비수 하시오카 다이키와의 인터뷰를 중계하며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하였는데요. 사실 경기 직후 하시오카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귓속말을 하며 팬심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하시오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굳은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일본 국내 팬들의 원성을 자아낼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하시오카는
당신들도 내가 못 막을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소니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변칙적입니다. 심지어 그의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기세에 눌리기 마련이죠. 이번 골 역시 그랬습니다. 루턴 타운 구단은 하시오카에게 손흥민 맞기 특명을 내렸지만 이를 완벽히 수행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절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시오카의 절규에 토트넘 축구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남기며 위로를 해주고 있다 합니다. 솔직히 소니 골은 맞기 힘들지. EPL 데뷔 3개월 차에게 우리 소니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 그냥 진 걸 떠나서 손흥민의 골이 자신을 스쳐 지나갔고 수비수임에도 그걸 못 막아서 죄책감이 클 듯. 이건 뭐 루턴 동료들이 위로해줘야 하는 부분 같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의 축구 전문가 제레미 윌슨은 하시오카는 이번 손흥민의 15호 골 최대 희생자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이적 오피셜이 뜨면서 일본 축구 역사상 13번째로 프리미어 리그에 발을 들인 하시오카는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는 미토마와 쿠보를 이을 또 한 명의 축구 천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며 하시오카를 눈여겨보았다. 2월 27일 맨시티와의 첫 데뷔전을 치른 이 수비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상볼 경합 100%, 태클 1회, 클리어링 4회, 리커버리 2회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3월 3일 프리미어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EPL 데뷔 경력이 몹시 짧은 하시오카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교체 출전하며 구단 내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하시오카를 맞고 굴절되며 충격패를 직접 경험하는 불상사를 만들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경기는 그 어떤 국가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 한일전은 하시오카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하시오카 본인은 괴로울지 몰라도 일본 매체는 이제 손흥민의 실력을 대놓고 인정하며 극찬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합니다. 손흥민은 8년간 리그에서만 118골을 넣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시아의 자랑이자 희망이다. 영특함을 갖고 있는 손흥민은 놀라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이 뛸 때 왼쪽은 베르너 그리고 오른쪽은 존슨과 포로까지 같이 뛰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그토록 원했던 원팀의 모습인가. 정말 아름답다. 한편 해당 경기와 현지 매체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 직후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며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몰랐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 팀에서 뛰었다는 건 나에게 놀라운 일이고 큰 영광이다. 나와 함께 뛰고 나를 지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다. 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토트넘 호스퍼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태도를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피곤한 와중에도 경기에 뛰고 싶다는 바람을 매일 나에게 전했다. 내가 말려도 축구에 대한 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누가 봐도 손흥민이 피곤하다고 확신한다. 물론 힘들다. 내가 호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다. 장거리 비행 때문에 시차 적응이 꼭 필요하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소니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손흥민은 출전할 수 있을 때 출전하고 싶어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어한다. 그리고 손흥민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하고 본인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3월 A매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선발 출전하였는데 멋진 역전 골까지 넣어주다니 이러니 북런던의 영웅이라 불리는 것 아닐까 싶네요. 언제나 우리 손흥민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